8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주최한 봄학기 진로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. 본 행사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시동 105호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12시 10분에 시작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습니다. 본 행사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며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된 참여 링크를 통해 참석한 참여자들에게는 가벼운 점심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. 본 행사는 디지털 마케팅에 관한 이해와 그와 연관된 진로 설계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행사의 연사로는 프랑스의 보석 및 시계 제조 업체인 까르띠에 한국 지사의 디지털 마케터인 루빅 항이 초청되었습니다. 그녀는 지금까지의 본인의 진로 과정 및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그 전략이 활용된 시각적 예시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뛰어난 마케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.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마케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진로 설계 방법이 제공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찾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. IBS 구대현입니다.